혜련이가 이 문제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했는데, 여기에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간것 같아.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,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범위를 구해 본 거지.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양변에 1을 더한 거거든. 아주 훌륭해요. 근데 여기도 소수가 있죠. 여기도 소수가 있으니까 얘는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렇게 쪼개 써야 돼, 사실은.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와서 마이너스 2분의 9를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2분의 1,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이렇게 가면 돼.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음수니까 가수라고 할수 없잖아.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1 빼기 1을 해주는 거지. 우리 늘 하듯이. 그러면 여기 빼기 1을 마이너스 4랑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5라고 써주고, 요거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을 해줘가지고,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계산을 해주고,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남겠죠. 그러면 이제 정수 부분이 얘, 소수 부분이 얘라고 주장을 하려면, 이제 얘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인지를 이것처럼 확인을 해주면 돼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서 2분의 1을 더한 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. 그래서 요게 아니라 요렇게 가서 2분의 1을 더했더니만, 아하,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0부터 2분의 1 사이구나. 그래서 가수 범위를 만족하는구나. 그러면 이걸 가수라고 할수 있겠네. 근데 이렇게 쪼개서 쓰지 않고 답에서는 합쳐서 썼죠.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. 답은 3번. 잘하셨습니다.